네, 최근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종목들 옥석 가리기 나서보겠습니다. MT&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할게요. 필식! 네, 어제 하락을 뒤로 하고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우리 시장입니다. 자, 이 안에서도 오늘 또 종목들 감별해 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일진홀딩스입니다. 자회사 일진 머티리얼즈 덕을 참 많이 보고 있죠. 오늘장에서 20%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슈가 두 가지 있죠. 경영권 매각 이슈에 이어서 삼성 SDI와 8조 원 규모 계약을 일진 머티리얼즈가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관련주로서도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자리 어떻게 또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 자리에서 조금 더 회복을 이어가 줄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또 맺고 끊음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감별해 주시죠. 네, 그 전에 앞서서 일단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분들 그동안 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일단 전체 분위기는 월요일까지 추가 상승의 연장선에 걸려 있으니까 잘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님께서 첫 번째 문의해주신 일진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잘둔 알짜배기 효자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매각 이슈 부분과 함께 엮여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지금 월봉상으로 차트상을 놓고 보시면 수급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월봉에서도 역시나 고점이 지금 계속해서 막혀가고 있는 상태겠고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월봉에서의 고점 부분이 7,700원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연속적으로 막혀가고 있는 부분, 또다시 지봉으로 와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M&A 이슈 부분을 놓고 보면 앞에서도 역시나 7,000원대 부분, 그리고 7,700원대에 다시 한번 막혀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현재 기준에서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24%를 강하게 급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상한가까지는 한 번쯤은 도전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앞에서 월봉과 주봉을 놓고 보니 전반적으로 매물대에 대해 아직 뚫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입장에서는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부분이겠고요. 지금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톱,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진홀딩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수익 챙겨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은 위원님께서 주신 종목 AS를 받아볼게요. 일전에 이달 초에 주셨던 금양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정말 잘 버텨줬습니다. 벌써 우리가 수익을 20% 넘게 챙겨가고 있는 지금 자리인데, 자, 계속해서 들고 가볼수 있는 자리일까요? 자, 이 종목 네, AS 사실 이제, 도와주시죠. 네. 네, 사실 이제 금양 같은 경우는 어제 장이 마감 이후에 뉴스가 좀 나왔죠. 전체적으로 관련성으로 원통형 부분에 대한 개발 완료, 그다음에 양산으로 좀 빠르게 가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도 전반적으로 테슬라 활용 부분이 좀 있죠. 하지만 어제 뉴스에서 말미에 접하셨을 거예요. 우리 원통형의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똑같은 부분에 세 번째, 국내에서 세 번째 개발 완료, 양산 시작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전동 공구용에 먼저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성 테스트와 함께 분명하게 친환경 자동차 쪽의 장착 부분은 계속 테스트를 하고 확대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먼저 우리는 그 틈새 쪽,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원통형 쪽으로 시장이, 마켓이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오늘 일단은 5,700원 2차 목표가까지는 달성이 돼서 매도 의견 드리는 부분이겠고요. 이후에 이제 매도를 아마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 요즘 시장이 시장이다 보니까 뉴스가 나와서 갭이 강하게 떠서 출발이 되었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갭을 활용해서 갭에서 이미 오늘 5,740원 시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익 실현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동사 같은 경우는요,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 투자 포인트상 2차 전지 입고의 문제점이 하나 보였었죠. 화재 부분이었었죠.
그 부분을 동사가 갖고 있는 물질로 안전성이 통과가 된 상태다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묶어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매도를 한 뒤에 다시 한번 5,150원 아래쪽으로 이렇게 현재 5,150원 아래쪽으로 눌림목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로 비중을 늘려가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든든하게 수익 챙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챙기고 눌림 시에 다시 한번 기회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위원님의 오늘 종목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레고캠 바이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계, 특히나 외국인 창구 쪽에서는 한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서 눌림목이 좀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눌림목이 잘 들어오지 않고 앞에 직접 매물대를 좀 소화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요, 사실 항체 약물 접합체 단어만 들어도 저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게 ADC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만약에 악성 종양이 있으면 이 ADC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카티하고는 또 대항마로 지금 전 세계 빅 글로벌이 빅파마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종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ADC라는 게 뭐냐면 그 세포 쪽으로 딱 들어가요. 그래서 얘만 표적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사멸시키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 들어와서 더더욱더 2022 USA 때 대면에서 더 확인이 됐던 것이 바로 지금 이미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해서 그 부분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ADC 기술을 활용해보면 좋겠는데 확장성이 있는데 라고 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직접적인 수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동사가 우리가 이제 신약개발업체들 또는 기술 이전을 하기 전에 보면 좀 부담스러운 요인 중에 하나가 실적이 전혀 없고 계속 적자 도대체 돈을 벌고 있는 게 있긴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요, 임플란트 수술용하고요, 또 수술, 또 진료하는 데 있어서는 의료용 소모품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매출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좀 늘려가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보면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ADC 기술 이전의 추가 가능성들이 레프타를 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9월 이후 쪽에 좀 가시 부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주봉상 이렇게 보시면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과 함께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 쪽이 같이 올라올 때 소외되지 않고 앞에 매물들을 잘 두들기면 소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눌림목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쪽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근 들어와서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쪽이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모아가고 있다라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모아가보자라는 부분이겠고요. 그들보다 평단가만 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놓고 보시면 역시나 앞에서 흔들어줬던 최근의 시장 대비해서 윗꼬리가 달렸던 부분들 오늘 가볍게 좀 올려타는 모습을 보는 것을 보아 전반적으로 매물들 역시도 잘 소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이하 쪽으로 눌림 매수로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좀 하자. 호흡이 좀 필요하죠. 9월이라는 표현을 좀 드렸으니까 그 전에는 내용들을 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관점 중에 1차적인 목표가 그렇다라면 지금 앞에 매물은 42,000원에서 43,000원 밴드. 이 부분이 뚫리면 여기 숨어있는 갭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갭들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과 여기에 굵직한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은 지금 매물이 소화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위쪽 조금 더 높게 잡아서 48,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전라인 쪽은요, 최근에 5월달 부분과 최근에 6월달 부분에서 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보다는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37,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종목 레고캠바이오 체크해봤습니다.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37,000원 설정해드릴게요. 지금까지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필식!